언제나 인기 후보입니다. 김동연, 혜연이 씨 반갑습니다. 자, 사실 보부금술을 배우려면 이분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몇 년 되셨어요? 결혼하신 지. 우리 햇수로 23년. 와, 여기서 최고로 우리 저 박진주 씨 댁이 몇 년 되셨죠? 저 21년이요. 21년. 박진주 씨도 오래됐네요. 네. 그럼 크리스타 댁은 몇 년 되셨어요? 아, 우리가 5년 됐어요. 저희는 웃는데 남편 되시는 분은 이게 왜 웃기는 거니까. 집에서도 항상 이제 이런 톤으로 얘기하고요. 이태리 말할 때도 이런 톤으로 얘기하니까. 서로 대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나온 느낌. 우리 아무래 어찌 꼬매? 디피아체? 디피아체 딴또 그렇게 보스브레 딴테 구비그란데 아토리치 아토리치 아이고 우리 자기 참 귀엽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귀엽지? 자, 김동연 씨가 예전에 세 바퀴 나오셨을 때 혜은이 씨 속옷 빨래 손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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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셨다 그랬거든요. 아우 그냥 어쩌다 한번 했어요. 해주긴 해주셨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주긴 해주셨잖아요. 혜은이 씨. 아니 그걸 그게요. 애 아들 옷을 티셔츠나 속옷 이런 걸 항상 손빨래를 해줘요. 오, 네, 근데 어떻게 그날 제가 좀 이쁘니까 마스가 뭡니까? 마스가 아니 안 해도 이쁘면 본인이 안 하면 말지 이 두 분 중에 누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자들 참 듣기 좋구만. 손빨래 하신다고 하니까 나머지 남편분들이 좀 화를 내시고. 아니, 박진주 씨, 그렇지. 아내가 이쁘면 손빨래해서 입힐 수 있는 겁니다. 아, 저도 빨아본 적은 있어요. 뭘 빨으셨어요? 팬티를요. 누구 옷을 집사람 거요. 아니, 샤워장 안에 이게 걸려있는데 떨어졌나 봐요. 그게 계속 며칠 있는 거예요. 내가 빨아주세요. 아니, 뭐, 기본적으로 속옷들은 남편이 빨아주는 게 좋아요. 무슨 그 어떤 그 정감이라고 그럴까? 괜히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나 그렇게 하지. 그런 거를 저런 거 이런 걸 알려가지고 아니 근데 이런 거는 묻지를 말아. 그냥 물어놓고 말들이 많아. 아니 나 저 형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더 웃기겠어 아주 그냥. 나 괘씸하다 이거야. 왜 괘씸해? 내가 저 형님 나오면 늘 얘기하지만 눈도 못 맞췄다니까 탈레트에서 카리스마로 막 네. 이러고 쓱 이러고 인상을 이렇게 쓰고 들어와. 기분 나쁜 사람도 쓱쓱 하고 이걸 쓱 이러면서 이걸 쓱 한다고 이러고서 쓱 봐요. 눈 맞췄잖아. 그러면 어 뭐 별일 없니 이게 아니라 자식. 그러고서 집에 가서 반수를 빠고. 반수 아니야 뭐야. 제대로 만나니까 원래 별명이 소대가리 있었다면서. 그러니까 아니 혜연이 씨 임자를 만나니까 소대가리도 우렁각시로 딱 변하실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김동연 씨가 아직도 혜연이 씨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혜연이 씨가 어떨 때 좀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사랑스러우세요? 이제 그 혜연이 씨가 이 눈의 쌍꺼풀이 이렇게 치켜뜰 때가 이렇게 잡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때꾸려질 때 이렇게 딱 할 때. 그때 이뻐요. 노래 하면서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럼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럴 때 있었어요.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죄송한데 그 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네. 네.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정말. 김지선 씨.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정말. 혜연이 씨 말고 하지 마. 아무리 다 정말. 크리스티나 해봅니다. 잘하지. 네, 제가 노래하면 여러분은 귀 아프게 했어요. 괜찮아요. 그럼 당신만은 사랑해. 당신만은 사랑해. 정말. 눈이 얼굴 반이야. 눈이 반이야. 신경 받아요. 워낙
연기를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가끔 저희 혜연이 씨. 응? 아, 지금 우리 남편이 연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한 적도 있습니까? 아, 김동현 씨가 너무 잘해요, 저한테.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많았어요. 정말 잘해줘서. 네. 네. 연기라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네. 행복전도사이신 이 조윤기 씨 같은 경우가. 뭐, 행복전도사. 연기의 뭐, 연기의 절정체적. 네, 네. 박준규 씨가 보시기에 네. 조윤기 씨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연기인 것 같아요? 뭐, 그닥 해피해 보이지 않아요? 뭐, 형님이 본인이 해피하시다면 해피한 거죠. 뭐 말을 굳다고 해. 아니 제가 그게 어디 같이 형수님하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우연히 골프장에서 만났거든요. 네. 두 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닥 해피해 보이지 않아요. 조영우 씨는 어떠세요? 조영우 씨 그냥 웃는 것도 연기하는 거 같아요. 자기 최악이야. 최악이야. 삶이 연기래. 어떤 표정으로 이게 저를 비웃는 건지 아니면 뭐 슬픈 건지 알 수가 없는 표정으로 있으니까 제가 늘 눈치를 보게 되고 좀 그런 건 있어요. 네. 아, 아니, 내가 보니까 조영우 씨 저쪽은 정말로 살아난 판이야. 리얼이야. 자 이어서.